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요즘 경제가 막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런 대형 고급 플래그십 세단들부터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왜 작년만 하더라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중고차 할부가 막 10%대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7%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싼 차들이 잘 안 나갑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2억 6천만 원짜리 차거든요. 근데 지금 1억 7천만 원이에요. 2년 만에 9천만 원이나 감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경제가 진짜 어렵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절실히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시절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차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그런 차량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경제가 안 좋은데 잘 나가는 차가 어디 있어? 경제가 좋건 안 좋건, 경제가 나쁘건 말건 이런 건 다 집어쳐 하고 잘 나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현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아반떼는 뭐 두 말할 거 없죠. 전 국민의 세단이잖아. 준중형 세단이지만 거의 다른 수입 차량들에게 중형만큼의 실내 공간 뽑아주고 연비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반떼만큼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이 못생긴 차가 잘 나간다고? 이 못생기다니, 얼마나 디자인 예쁜데. 준중형 세단에서는 사실 아반떼 AD, 삼각대, CN7 할 거 없이 아반떼 종류들은 다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이제 연식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서 2018년 요 사이에 출시됐던 차량들이잖아요. 2015년이면 얼마야? 9년 전 차야, 9년 전 차. 아반떼 AD가 풀옵션 넣고 하더라도 2천만 원 초반 이런 차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천만 원 중반, 초반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삼각대는 약간 비운의 차라서 거의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CN7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최신형이고 옵션도 기존 차량들 대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CN7을 적절한 가격, 한 1천만 원 중후반 정도에 살려고 하면은 키로수가 상당히 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나가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반떼 AD나 삼각대 이런 차량들이 제일 잘 나간다고 보면 돼요.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아반떼 하이브리드 물론 좋긴 한데 일반 가솔린 모델이 한 1천만 원 중후반 정도 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초중반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준중형 세단에서 400만 원? 이거는 되게 큰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 가솔린으로 가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준중형 세단이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이런 거는 아는데 아무래도 옵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아반떼도 옵션 좋잖아. 물론 알죠. 그런 거 아는데 그런 차량들은 보통 아반떼 1.6 풀옵션 인스퍼레이션에 현대 스마트 센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2,50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하위 트림이나 중간 트림 정도까지 요 정도 포지션에 있는 차량들이 제일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러면 옵션 좋은 차 소개해줘. 옵션도 없는 차를 소개해주고 있어. 아 알겠어 알겠다고.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옵션 좋은 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차량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차 크기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는 K5, 뒤에는 소나타. 두 차량이 모두 중형급 세단이잖아요. 이 중형급 세단부터는 확실히 준중형 세단들보다는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도 하고 중형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HDA 같은 주행보조 옵션들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쉽게 고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구형이네? 얘는 구형이 하죠. 구형인데 어쩔 수가 없어. 신형은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이미 더 높아져 있거든. K5 같은 애들을 고르려고 한다면은 연식이 한 2019년 이전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좀 가성비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로 고를 수가 있어요. 과학 5억이잖아. 왜 과학 5억이겠어요? 그만큼 많이 팔렸다 이 말이야. 많이 팔린 만큼 인기가 정말 많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확실히 준중형 세단보다는 연식이나 키로수 같은 것들을 조금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중형급 이상 되면은 애초에 스타트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20년도 이전 그리고 주행거리도 한 4만에서 5만 요 정도까지는 올려다 봐야 굉장히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 정도인데 그럼? 2020년도 이전 그러니까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애들이죠.
거기에다가 주행거리 한 4만에서 5만 요 정도 된 차량들의 가격이 1,000만 원 후반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CN7 뽑을 돈이면 중형급으로 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차량들로 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소나타 같은 애들은 아무래도 K5 대비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옵션이 좋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만 원 후반대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소나타가 왜 K5보다 저렴해? 생긴 건 봐요. 생긴 걸 보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할걸요? 사실상 가성비는 소나타가 더 좋은 거네. 가성비는 좋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소나타는 가격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옵션도 좋지만 디자인은 포기하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소나타보다 잘생긴 차 타고 싶은데 멋지게 생긴 SUV는 없어? 아 SUV? 그렇지. 요즘은 또 SUV 전성시대잖아요. SUV 모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도 잘 나가는 SUV 바로 이 차입니다. 르노 삼성, 아 이제는 르노 삼성 아니고 르노 코리아 QM6 모델이에요. QM6 모델 중에서도 가솔린 디젤 아니고 LPG 모델입니다. LPG 모델. 요즘은 이런 LPG 모델이 잘 나가더라고요. 보통 이런 QM6 같은 중형급 SUV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한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량들은 1천만 원 후반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에다가 주행거리도 한 4만에서 5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 후반인 거예요. 게다가 LPG잖아. 얼마나 좋아. 바로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지금 이 차량 산타페 TM이거든요. 연식도 2018년식에 주행거리도 10만 킬로가 넘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2천만 원 초반이에요. 2천만 원 초반. 그러니까 당연히 QM6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옛날 LPG들 생각하면서 트렁크 공간 거의 없는 그런 LPG 보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LPG 같은 경우에는 벽벽 아래쪽으로 도넛형 분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생각보다 크게 침해하진 않아요. LPG SUV라고 하면은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LPG SUV는 단 두 대뿐입니다. 르노코리아의 QM6 그리고 기아의 스포티지.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3천만 원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 QM6가 요즘같이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차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해서 사잖아요. 나는 뭐 키로수가 좀 높아도 상관없어. 뭐 연식이 높아도 상관없어. 가격이 좀 높아도 연식이랑 키로수가 짧은 걸 구하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중고차를 살 때 많은 분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요즘에는 좀 확고하게 굳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8만 킬로 이내인 차들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연식 같은 경우도 2018년식 이전 차량들은 살짝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심리적 저항선의 최끝단에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또렌저입니다. 또렌저. 어떤 그랜저든 다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IG 중에서도 페이스드리프트 된 요큐 모델. 요큐 모델들이 잘 나간다 그래요. 그랜저 IG 구형 버전은 사실 연식이 좀 오래되고 연식이 오래된 만큼 주행거리가 좀 긴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페이스드리프트 된 이런 차량들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신형 그랜저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거든. 아까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2018년에 주행거리 8만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연식하고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한 2천만 원 초중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차량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차량들이 그랜저만 있느냐? 이 K7 프리미어 같은 차량들도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K8이 나오기 바로 그 전 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약간 현대차로 치면 아슬란 같은 그런 차량들의 포지션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잘만 찾으면은 한 2천만 원 초중반으로 주행거리도 8만 이내, 연식도 2018년, 2019년 요 정도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중대형 세단은 솔직히 말해 뭐예요. 뭐 HDA 레이더 들어가 있고 차 넓고 크고 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8만 킬로 조금 넘었는데 2,300만 원대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차량들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량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1,000만 원 중반에서 2,000만 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는
가격이 이 차량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어떤 차를 사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만 써야지 라고 정해놓고 여기에 부합하는 차량들을 그냥 다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여드렸던 준중형, 중형, 준대형 할 거 없이 2천만 원에 근접해 있는 차량들로 한번 쭉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차를 고르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